창덕궁 도나문. 도나문은 창덕궁의 정문으로 도나란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감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중층의 다포식 우진각 지붕의 건물로 조선 초기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창덕궁이 복원되면서 함께 세워졌다. 조선 왕조 실록의 태종 때 도나문 문루에 약 1만 5천 근의 쇠를 녹여 만든 종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문은 임금의 출입이나 국가의 큰 행사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문이었고 평소 신하와 군사들은 좌우 담장에 있는 작은 문으로 출입했다. 앞마당에 있는 8그루의 회화나무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자유롭게 뻗어나간 가지가 넓은 학문의 세계를 뜻한다 하여 선비나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궁궐이나 선비의 집에는 이 나무를 심는 것이 전통이었다. 다른 궁궐의 정문이 정전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과 달리 도나무는 자연적인 지형과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서남쪽에 치우치게 배치하여 정전인 인정전과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다. 도나무는 창경궁 홍화문과 함께 조선시대 궁궐의 정문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창덕궁 규장각.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 설치한 개혁정치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규장이란 임금의 어필과 어제를 일컫는다. 설립 초기에는 창덕궁의 후원 안쪽 부용지 건너편에 두었으나 이후 창덕궁 금천교 서편의 관례각사로 옮겨져 현재에 이른다. 이곳은 궁궐 내부에 위치한 관례각사의 여러 관청 중에서 각별하게 종조의 보살핌과 관심을 받았다. 규장각에 근무하는 신하를 각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초계 문신제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들은 어명에 의해 업무 중에는 어느 누가 방문해도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 특권과 고위급 관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누렸다. 규장각에서 양성된 학자들은 정조의 뜻에 따라 학문 중흥을 주도하는 한편 정조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정조는 규장각 옆에 검서청을 설치하고 학문이 뛰어나도 기회가 없던 서열들을 등용하였다. 정조 사후 규장각은 그대로 존속했지만 기능은 축소되어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창덕궁 인정전.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인정이라는 말은 임금은 어진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임진왜란 후 창덕궁이 경복궁을 대신하여 법궁으로 사용되자 법전으로 사용되었다. 중층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조선 궁궐의 위엄과 격식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전각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인정전은 태종 때 건축되어 조선 전기 내내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광해군 때 재건되었다. 이후 고종 때 경복궁 근정전이 중건될 때까지 약 270년간 법전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인정전은 순조 때 화재로 불탄 것을 다음 해에 복원한 것이다. 1777년 정조가 품계석을 세운 인정전 앞마당 조정은 문무백관의 조회, 세자의 혼례,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인정전 내부는 통층으로 커튼, 유리창문 등 서양식 장식 등은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하면서 만든 것이다. 창덕궁 선정전. 선정전은 정치와 교육을 널리 펼친다는 의미를 지닌 정각으로 임금의 집무실의 역할을 하는 편전으로 지어졌다. 편전이란 임금과 신하가 정치를 논하고 유교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는 곳을 말한다. 선정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지붕이 청색 유리기와로 덮은 청기와라는 것이다. 청기와는 비싼 안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제작되었다고 전하는데 현재 궁궐에 남아있는 청기와 건물은 선정전이 유일하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선정문에서 선정전 앞까지 설치된 복도각이다. 이는 당초 임금의 집무실이 편전으로 사용되다가 임금과 왕후의 승하 후 시신을 모시는 빈전,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나타낸다. 현재의 선정전의 건물은 1647년 인조 때 광해군이 인왕산 아래에 세웠던 인경전의 정각을 떼어와서 지은 것으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의 하나이다. 창덕궁 희성당. 희성당은 1405년 태종 때 창덕궁을 창건하면서 함께 지은 정각으로 정치를 빛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초기에는 수문당, 숙문당으로 부르다가 1496년 연산군 때 희정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어 훼손된 것을 1608년 광해군 때 복구했으나 인조반정 때 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1647년 인조 때 인경궁 정각을 떼어와 복원하였다. 이후 순조 때 또다시 소실되어 1835년 헌종 때 재건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불타 1920년에 복구하였다. 이때는 경복궁에 강령전을 헐어 옮겨다 지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해 희정당은 조선시대 본래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희정당의 특징은 남측 행각에 서양식 건축 양식인 포치를 설치하여 순종이 사용하던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과 희성당 내부에 전시된 순종시대 최고의 화가인 김규진이 총석정을 그린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그림을 들 수 있다. 창덕궁 대조전. 대조전은 창덕궁의 침전으로 왕비의 처소로 태종이 창덕궁을 지을 때 함께 지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고 증건되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대조전도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1917년 화재 때 피해를 입어 1920년 복원되었는데 이때 경복궁 교태전 건물을 헐어와서 지었다. 수차례에 걸쳐 다시 지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물론 주변의 부속 건물들도 많은 변화를 거쳤다. 대조전은 성종, 인조, 효종이 승하한 장소이며 효명세자가 탄생한 장소이다. 대조전은 정면 9칸에 측면 4칸에 36칸 건물이며 지붕은 8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이다. 대조전의 동쪽과 서쪽으로 왕과 왕비의 침실을 두었다. 정각 내부는 서양식 건축 양식을 도입하였고 서양식 실내 장식과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대조전의 동쪽에 자리한 흥복전은 1910년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순종의 비인 순정황후가 옥새를 치마에 감추어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병탄 야욕을 저지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창덕궁 낙선제. 낙선제는 19세기 중반 헌종 때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단청을 하지 않은 정각으로 건립되었다. 낙선이라는 명칭은 선을 즐기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하늘이 내린 벼슬이라는 뜻으로 맹자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에는 낙선제 이외에 헌종이 후궁인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석복헌과 순원왕후가 머물던 수강제가 자리하는데 세 개의 정각을 통칭하여 낙선제라 부른다. 낙선제 뒤편으로 꽃과 나무, 꽃단 및 굴뚝으로 꾸민 후원이 있고 그 너머로 아름다운 누각인 상냥정, 한정당, 추운정이 있다. 낙선제 정각은 정면 6칸, 측면 2칸에 누마루가 있는 팔짝지붕 정각으로 석복헌 수강제보다 특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누마루와 온돌방 사이에 설치된 만월문으로 유명하다. 헌종은 책을 읽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낙선제를 건립하였으나 국상 중에 왕실의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응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갑신정변 직후 고종이 임시 집무소로 사용하였으며
하늘병탄 이후 순종이 거처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영친왕과 부인 이방자, 순정효 황후와 덕혜옹주가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인사동 문화거리. 서울 도심에 있는 인사동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들이 거래되는 공간이다. 큰 대로를 중심으로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길로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전통공예점, 고미술품점, 화랑, 갤러리,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다. 100여 곳 이상이 밀집된 갤러리와 화랑에서는 한국화, 판화, 조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화랑으로는 학고재, 가나아트센터 등이 있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유명한 찻집과 전통식당이 모여 있으며 이곳을 찾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골목의 분위기는 인사동 거리를 더욱 운치 있는 곳으로 만든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통 공연과 거리 양쪽의 가게에 진열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는 일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쇼핑이 모두 가능한 인사동 문화거리는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인기가 높다.